나는 제일 궁금한 게 온게임넷도 여러분들 이번에 리마스터 출시돼가지고 대회를 한답니다. 과연 상금이 얼마일까?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2천만 원 하지. 아프리카도 2천만 원 하는데. 아니지. 온게임넷 원래 우선 상금 4천인데 이게 모르지. 와 4천. 4천 5천이었잖아. 4천 5천. 근데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거 너무 이제 한 달 동안 진행되면서 상금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아 근데 첫 대회라 겁나 크게 하겠다 블리자드가. 그러니까. 원래 스타트도 첫 이제 출시됐을 때 브리자드가 1억을 지원했잖아요. 상금 1억, 1등 1억. 어? 치워라고요? 네. 그나마 다행이죠. 네. 어쩌면 있고 많이 온게임 플레이어로 나옵니까? 어, 당연히 나가죠. 포켓몬들 왜 안 나갑니까? 최대한 여기서 많은 트럭으로 사냥하는 게 그게 제일 좋죠. 네, 나 마인을 다 청소를 하고 박정선도 나 그동안에 프로젝트에 좀 익힌 기타 심이 중요한 겁니다. 와, 오, 많이 끝났다. 와. 근데 인열이 형이 정성형한테 안 줬어. 진짜 인형이 약했어. 아 맞아. 둘 다 약간 좀 솔직히 말하자면 늙어가지고 그냥 그래서 현역 때야 손이 빠르고 막 연습 많이 했으니까 손이 됐는데 지금은 감각이 막 없어가지고 왜 사람이 이기죠 여러분들? 이게 마음이 붙었는데 저는 여러분들 정성형이 잡았습니다. 정말 이윤영 선수가 이제 무서운 선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뭐냐면은 마인을 게임 마인 선수들 잘하긴 잘하죠. 뭐야 진짜 입 벌리고 최후의 와. 근데 이런 맵도 써야 돼. 선맵 와 진짜 어려운데 저때도 우아하게 공을 잡고 쳤네. 리버 하나 드래곤 하나 샀습니다. 리버 하나 드래곤 하나 윤열 형님께서 그 지하 소유하세요 깜짝도 놀랍니다. 코스의 치는 그러니까 현역 뭐 지금 하는 사람들 말고 코스 그래도 지금 뭐 테란의 예전에 이거는 훌륭한 롤 같은 홍진호 홍진호님 박성준 박성준 박성준이 지금 코스는 내가 볼 때 강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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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반 프로그 피해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박성준 선수 그때 못하셨어. 내가 해봤어. 내가 해봤어. 내가 해봤어. 내가 해봤어. 용산에서밖에 안 해봤어. 용산. 후반으로 가다가 이 벌처가 중요하거든요. 그냥 무난하게 패한 세기 남았고 벌처는 파일럿 단양해야 됩니다. 이윤열 선수는 이 벌처 기회 놓치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세기 남았고 벌처가 도망가자면 빨빨빨빨 11시 그 가장자리 맨 가장자리 뭡니까? 빌레드베가 존나 재밌어. 아 빠르네요. 와 야, 아, 이건 와 양파튀김 먹었어. 정소정이. 와 이런 맵이 재밌었어. 막 맞아. 요즘에 맵이 다 똑같아. 처음서부터 진짜. 그러니까 맵 하니까 재밌더라. 맵이 거의 다 똑같으니까 솔직히 이제 빌드로 다 똑같게 되고 재미가 없어. 어, 그런 맵 하면 재밌지. 전략도 많이 나오지. 자, 이제 박정석 대 이윤열은 시작합니다. 두 분 다 지금 30대 후반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정석이 83년생. 83년생이면? 83년생. 맞네, 35살이네. 어, 35살. 35. 윤열이 형보다 한 살 할 거예요? 정석이 형이? 윤열이 형 84년생. 아니 그 곳에 간 사람들 많아 맞잖아. 어, 그냥 그 분명히 나는 사람. 아 지하 쪽 어디야 어디야 지하 쪽에 간 사람 여러분 많아요 지금. 어, 많죠. 뭐 학승형도 그렇고 뭐. 임진덕도 모든 뭐 앞병이도 그렇고. 학승형은 거의 한 2-3층쯤에 있고. 뭐 학승형이 씨 그렇게 뭐 일부러 약속한 것처럼 뭐 그렇게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다들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결국은 좀 맵다라는 흥미도 좀 비벼왔고 고만고만하게 자꾸 진 것 같아요. 네, 정말 정확한 밸런스와 어? 선수들 간의 그런 소중한 길을 완벽하게 맞춘
이런 네. 맞춤 뭐 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어다 쳐다보니까 막 그것도 그 당시에 뭐 그런 경기고 맵도 더 예쁘잖아요. 리마스터로 보니까 또 다른 느낌이라서 더더욱 좀 반갑기도 하네요. 그렇죠. 맵도 반가워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예, 아니요 1대1이요 지금 다 1대1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1대1 어 맞네. 아 역시 누구 거야? 누가 시킨 거야? 몽군이 시켰지. 아니 몽군이 아프리카에서. 아 진짜? 와 나는 몽군이 먹고 시키는 거야. 짜파게티는 한 지금 있어야 돼. 어 빨리 가져와. 영업적 스팟 정성입니다. 네, 아 역시 아주 멋있죠. 와 정말. 와 박동호 진짜 존나 잘했어. 보면서도 남자들이 솔직히 좋아하는 사이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박정석 선수에게 영웅이라고 불렀던 게 여전하지 않습니까? 이 30대가 되고 나서 박정석 선수도 외모적으로도 멋있어진 것 같아요. 네, 네 약간 뭔가 조지 클루니 느낌 있어요. 아했나요? 살짝 딱 이런 데서 왔어. 자 이어갈 사람. 자, 천재 테라. 원래 아, 네, 나도. 기어립니다. 오, 진짜 이번 소리가 가도 아니죠. 여기 진짜 우리 이기신 분들한테. 그렇지. 요한 막 이기신 분들한테. 저시도 이 선수와 이기신 선수까지는 그랬다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윤아 선수가 등장한과 동시에 야 이거 일단 이제 조금 이제부터 아프리카 BJ들 간의 대결이에요.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이었었죠. 그렇죠. 그 주 바로 요새 2004년이 이제는 개념이 우리가 비슷하죠. 테라는 일반적으로는 저그에게 많이 강하고 프로토스에게는 뭐 좀 약하다 뭐 이런 원래 박정성님은 롤이었나? 롤 감독님 어디였지? 와 진짜 자 그러면 맵은 야 노스텔지아 네 노스텔지아도 1맵은 앞마당에 가스가 없 밸런스가 우수한 맵으로 좀 꼽히는 편인데 앞마당에 또 가스가 없고요 그렇긴 한데 아 실제 성적을 보면 테란이 좀 좋아요 1맵은 진짜 재밌었어 2004년 노스텔지아 마이크부 NH의 한 게임 질레트 스타리그 원래 사람들 보면 너 언제부터 봤어? 질레트 스타리그 너 언제부터 봤어? 박정성 이거 우승이가 좋은 게임 그 좋아 대구에서 대구에서 예. 박성준 선수에게 준우승 한번 당했죠. 그때 한번 졌고. 예. 그리고 이거 올림픽 경원에서 아, 뭐 이번 타이거. 이맵 진짜 여러분들 나는 최고의 진상이 내려온다면 신백수 이맵에서 8승 그거 누가 제일 잘했어? 매우 좋고요. 근데 이윤현 선수. 아, 장민 맞아요. 영주택한 몰라요. 장난하나 신백수가. 뭐라고? 아니, 야 이맵이야 영주택한 대형이 제일 좋아. 연이 네 번째가 2대가 모르네. 예. 그렇다면은 아 전반적인 맵의 상성이라든지 이런 이 어떤 그런 사람이 확실히 어 안에 백두대가 재밌었어. 존나 재밌었어. 그 상도 받았잖아. 맵에서 맵상. 예. 2003년이면 진짜 어 박정석이 막 정점으로 인기 최고 이런 거 지명하는 이유는 얼마 받을까? 맞아요. 얼마 받을까? 나 알지. 금액. 얼마 돼? 선수들 금액을 알아. 해설 금액을 몰라. 선망이 더 해설이 더 비싸겠지. 박정석에게 한 손으로 뭐 아, 한 뭐 게이트를 뭐 3지 4지 뭐 하나는 뭐 선수들 오케이, 오케이. 이거 막 아, 그건 내가 이거 네임 밸류마다 다르다. 물량 토스 막 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하는데 엄청 보면서도 블리자드가 그 토이 근데 그것을 물량으로 어. 찍어 눌렀는데 물량과 컨트롤을 동시에 해냈었어요. 그래서 아, 이 앞마당 먹은 이윤현은 이길 수가 없다. 그렇죠. 이런 네. 얘기가 나오면서 저 전설의 테란이 됐죠. 아, 이거 앞마당 먹은 이윤현 같구나. 아, 그렇죠. 예. 뭐 그 이후에 또 뭐 최연성이 나와가지고 또 뭐 그렇게 네. 와 최연성 제대로 보여줬었고 네. 최연성 봤지만 그때 그 맵이 아 근데 그 대회만 봐도 이게 진짜 옛날 생각이 예. 그럼요 이름만 들어도 그냥 쭉쭉 뭐 그렇죠. 나오고 네. 그것도 노스텔지어 뭐 맵 이름 자체가 향수인데 네. 아 연성이 형도 솔직히 진짜 레전드인데 근데 보면은 길로틴이 이런 행사에서는 연성이 형보다 윤현이 형 아 맞아 어 진짜로 이게 어쩔 수가 없나 봐 뭐 예. 기우틴으로 저희가 저희는 정리하기로 했던 그렇죠. 이름은 기우틴. 내가 영어로 말하면 기우틴인데 원래 불어에서 온 거라서 그걸로 하더라고. 아니, 오리지널로 합시다. 그래서 불어로 하면 기우틴이니까 그렇게 이제 회의를 통해서 기우틴으로 결정이 났었죠. 원래는 내가 중요한 얘기였네요. 네. 네. 어,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는 맛있긴 하네. 엄정 해설위원이 게임 이 맵 아니, 같은 그때 맵도 아니, 좋아, 네. 내가 하자 그런 대로 한 게 아니라 모두의 이제 회의를 통해서 그때 네. 맵도 네. 굉장히 또 재밌는 맵 잘 만들어 주셔서 막 해서 또 기억이 좀 나요. 네. 아, 뭐 초기에는 맵을 만들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많이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전문 맵 메이커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온 이후에는
그 전문 매퍼들이 만든 맵들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조악하죠. 제가 네. 만든 매트는. 네. 그 당 이렇게 다 발전하는 단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 전문성이라는 것을. 아, 저 오기 전에 짬뽕 먹고 와갖고. 회사원들이 어, 네. 아니 이렇게 요즘도 가지고 마찬가지인데. 아, 근데 진짜 역시 말도 못 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확실히 각자의 역할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고 또 기어티라는 게 떠오르는 것이 전용준 캐스터의 일부는 시즈 모드, 일부는 퉁퉁퉁퉁퉁. 그렇죠. 황제 노래를 잘 했는데. 이게 딱 거기서 났잖아요. 이재훈인데. 이재훈 선생님 많으셨나요?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 토스가 아그 기어티였나요? 네, 네. 그 토스가 굉장히 유리한 맵인데다가 이재훈 선수가 당시에 이명현 선수 킬러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 못 이긴다. 예, 아, 거기다가 대각선이 났어. 네, 대각선이 났어. 와, 그 진짜 안 된다 그랬는데 그때 또 이 제 아주 이 어떤 어, 삽을 푸는 말이 아 이명현 선수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이랬는데 들어갔는데 아 이명현 나와. 그때 끝나고 이런 자리가 뭐가 재밌냐면 뒤풀이 자리가 재밌어. 야, 너 세 번 연속 당하냐 넌 그래도. 야, 지금. 네, 그때 더 심했어. 평상시에 아니 맞는 거 같아요. 조진영 씨 하면은 뒤풀이 하잖아. 밝아 보이네요. 그러니까 미안한데 너 감정이 잘하네. 이런 거는 뒤풀이가 재밌어. 뒤풀이가 오랜만에. 그것도 뭐 복벌이고 막. 실제로 위에 두 명의 선수들은 아무래도 뭐 형동생이긴 하죠. 그러면서도 거의 친구예요. 네. 정말 정말 절친이고. 네, 그래서 오늘 경기 아, 1대1로 하나씩 나눠가졌고. 네. 아니 지금 이 세 번째 네. 하는 선수들은 공격하는 거예요. 와, 박정석 선수가 세팅. 아 웃겠네. 스타일 갈걸. 앞으로 이제 세팅 선수로. 모르지. 네. 오프라인에서 뭐 할 거면 해야지. 선수는 세팅을 매우 짧게 하고 짧게 해서. 네. 오 뭐야. 네. 아, 역시 네. 멋있어요. 아 이제 존나 빠르네. 조용훈도 만약에 이제 e스포츠 들어가면 이게 세팅도 선수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갑자기 오진이 너무 선수들의 의견을 과. 미안한데 내가 얘기는 옮기는데 예선 안 할 거야. 선수 손을 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까지. 그냥 딱 선수 출연할 걸. 올 야유가 나온 적이 최초로 받아봤잖아요. 프로리그다가 아마 이제 리바스라면 또 이제 그 뭐 최근 그 PC와 클라이언트 오진은 그거 잘 모르더라고. 궁합이 맞은 것도 맞고 그런 것도 있고 마우스의 감도 조절이요. 예전에는 뭐 속도 하나에 뭐 이런 식으로 나는 내가 이전에 오케이에서 아 신혜원 감사했기 때문에 고정 고정이면 나도 신혜원 감사 최신 시스템이 적용이 됐어. 뭐 상대 아마추어로 나온 거 아니야? 그리고 나는 고정 선수들도 그 부분을 기대하시는 팬들을 위해서 빨리 좀 서둘러 줘요. 네네 아 근데 아 맞아 난 블랙리스트야. 나랑 김정우는 어 맞아요. 블랙리스트였고 근데 뭐 정권 막혀서 없어졌을 수도 있고 인들이 없습니다. 첫 번째 서둘러 왔으면 좋겠다. 보시죠. 오 시작한다 시작한다. 여기 본인 형 목소리 있는 선수잖아요. 근데 나는 어, 만약에 그 블랙리스트가 풀려서 서브에 와서 나 AS에 나가자고. 천사연입니다. 천사연이 와서 이렇게 넘어갔다. 와 근데 나 얼마 전에 군함도 봤는데 약간 너 닮은 배우 나오던데? 일본어 일본이 들어와 진짜 예? 아니 일본어 하니까 비슷하네. 현재 시작했습니다. 오 시작한다. 자 먼저 진짜. 이것이 프로토스 이번에 아비터 나오겠다. 박정석이고요. 무슨 아비터 거지? 어 아비터 크로스 경기를 네. 연출 몰랐네요. 아 사인. 아 나는 스틸시스. 이에 맞서는 테란. 리콜도 이은절입니다. 박정석 근데 노틀자는 없어졌는 게 시간을 약간 사용을 한 시간 가스를 이제 존나 잘 쳐요. 아, 근데 밑에 두 자리는 가스가 밑에 있어서 네 마리 넣어야 돼요. 여러분. 무겁게.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내가 이용해서 그를 옛날이어서 약간 했지 지금은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런 맵이 임하고 있다. 그러니까 박정석 때 이은절의 탈시 탈시 맞네. 17대 20. 왜냐면 내가 퀄리티 때 이 맵에서 딱 박정석 선수가 이은절 선수 상대로 40% 미만 승률인데. 퀄리티까지. 아 박정석이 원래 테란 킬러인데 이렇게 나온다는 건 진짜 이은절 선수 기원 아니셨다. 아 씨발 이 새끼 가만 보니까 뭐 한 단계씩 올려. 연도도 한 단계씩 올리고 와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네. 나 진짜 김태경이 12회인데? 김태경이랑 나랑 똑같이 그거 났어요. 아니 말도 안 해서 김태경이 쭉 밀리는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랬었고 여러 가지로 이런 경기를 또 오늘 나다 이윤호 선수가 또 볼 수 있겠죠. 네. 아, 그리고 지금 그 출전하는 선수들 중에 대다수가 한번 각자 다른 일을 열심히 하면서 오늘 팬들을 위해서 추억으로 한번 와준 게 아니라 박정석은 이제 이 사를 통해서 팬들과 계속 교환을 하는 일이에요. 경기 잘해야 됩니다. 그냥 계속 팬들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윤호 선수는 막 좀 더 500 넘어가는 APM을 보여주고 네. 박정석 선수도 현역급이죠.
300 중반이 유지가 되면서 좀 하는 선수들이 다른데요. 네. 전업들이라 LPM이 다른데요. 네, 전업이니까. 네. 와, LPM 저거야? 왼쪽? 480? 야, 이거 네. 천장을 뚫겠는데요. 네, 500도 넘어갔었어요. 이게 원래 LPM이 진짜 빨라요. 태양 유전대. 오, LPM 진짜 빠르네 둘 다. 499, 499. 499에서 자, 500 한번 더 하고자. 윤대야 500, 504, 504, 505, 506. 네. 야, 유효하건 유효하지 않건 넘는 게 중요해요. 네, 스타크래프트 경기하는 거 보면서 저 숫자 또르르르 돌아. 511, 12, 13. 네. 와. 이거 자부심이죠. 네. 사람들이 물어봐요. 처음 오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얘기하죠.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스타크래프트거든요. 원래 처음 배울 때부터 신주영, 이기석. 이 형들에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때 CD를 게임 잡지를 사면 CD를 줬어요. 거기서 그쵸. 그렇게 하래요. 마우스를 계속 움직여요. 그러다 보면 그걸 저희가 배웠습니다. 네. 뒤에 경기 VOD도 있고 그랬어요. 네. 경기 VOD 있고 예, 벙커를 세 개를 지어라. 네. 미네랄 지키기 위해서는 세 개를 지어서 묘탈을 막아라. 최신 빌드였었죠 그 당시에. 네. 예, 벙커 메타 기가 막혔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우아단에 한국말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는 영어로 나오네요. 어 그렇네요. 그쵸? 이게 변화가 변환이 되는 건가 봐요. 예, 예. 그 뭐 이제 뭐 기능에 있는 것 같고. 오, 이걸 또 바꿀 수도 있나봐요 언어를. 굉장히 아까 한국말이었거든요. 예. 굉장히 언어 선택 가능하네요. 예. 예, 굉장히 다양한 언어 선택이 또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박정서 선수가 최근에 아 지금 너무 그 올려가지고 픽서브에서도 A를 찍었어요. 예. A. 최고 랭크죠. 거의, 예. 거의 최고 랭크로 찍었는데 그만큼 최근에 게임을 엄청나게 하면서 오히려 이윤열 선수가 상대적으로 긴장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가 또 순정 제대로 풀고 왔는지 APM을 줬습니다만 저게 단은 아닙니다. 실전에 대한 유효한 APM이 중요하죠. 원게이트 상태에서 일단 드래곤의 사정권 업그레이드를 눌러놓았고요. 더블. 네, 역시나 그냥 원팩 더블. 마린도 그냥 조금만 뽑아서 최대한 미네랄을 아낀 다음에 400원을 빠르게 모은 거거든요. 이 SCB는 나도 찡도치가 리마스터니까 진짜 다르네요. 네. 그래도 껌을 얼마나 받는지는 또 봐야 돼요. 드래곤이 이렇게 똑똑하진 않아서. 네. 솔직히 드래곤은 리마스터가 아니라 리메이킹을 하길 바라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만 네. 요 맛도 요 맛이에요. 네. 드래곤이 되게 뚜껑을 열다가 말고 쫓아가지는 않는데 바뀐 것 같아요. 리마스터 되게 안 열고 이렇게 또 움찔하다가 쫓아가는 장면을 제가 보고 말았어요. 진짜 달라졌네요. 네. 이렇게 보니까 진짜. 정말 새로운 게임 보는 것 같고. 근데 이번 타이밍에 마린이 끊고 SCB 담기 입고 막아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리치 박재 선수가 이제 압박할 수 있어요. 일단 그냥 뭐 탱크 빨리 나와야 돼요. 아니 말고 한번 톡 찔러보는 거에 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여기 3개, 4개째 찍었고요. 네. 야 이거 탱크 나왔어요. 탱크 나왔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벌써 돌아오지 못하게 파일런 설치까지. 네. 이게 이제 앞마당에 앞에서 지는 중인 상태라서 평지라면 드래곤들이 그 사업 드래곤들이 훅 달라갖고 접어서 팍 해버리면은 네, 탱크가 어리버리 그러다 그냥 죽는 경우도 나오고 그러는데 언덕 이외에 있는 탱크를 그렇게 공략하기는 쉽지가 그쵸? 않고요. 네. 내려올 때는 준비하고 내려야 되는데 뭐가 모르니까요. 아직까지 그래도 두 개. 네. 역시 마린이 달라요. 컨트롤 좋아요. 컨트롤 좋아요. 와우. 네. 둘 다 있어. 네. 고무대 있어. 그래서 결국 앞마당을 하려면 시드보드를 눌러야 되는데 지금 타이밍에 드래곤이 잡아먹은 거에 앞마당을 안착할 수 있는데 시드보드 이제 눌렀기 때문에 이거 누른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러나 어쨌건 예, 뭐 맷집 역할을 해주는 머린들도 아직 예, 살아있는 게 몇 개 되는 데다가 탱크가 터지면 드래곤 세이브가 세이브가 빼는 게 현명한 판단이죠. 탱크는 100원이야. 지역 때문에 여기 장점도 많이 나오게 됐어요. 왜냐면 여기 좁은 지역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언덕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도 좁아요. 모든 것이 좁아서 들어가기가 정말 쉽지가 않죠. 근데 빌드가 확실히 좀 최신화된 거예요. 주먹 때문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몰래 싹 들어간 겁니다. 네. 그리고 정면을 하고 이게 이거 다 만들죠. 상태가 다 만들죠. 오. 보고 들어. 못 보고야. 잘못 생각해 들어갔다고 그러지. 보고 들어. 만약에 이 프로브 잡느냐고 탱크를 위쪽으로 올렸다가 다시 이렇게 정비 안 하고 그대로 이렇게 딴 데 잠깐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가서 점사에서 탱크 하나 받았고 이런 생각을 봤는데 이윤열 선수 반응이 좋으니까 들어가서 도로 나온 거죠, 지금. 위로 만드는 네. 네. 그리고 진짜 태양이 굉장히 재능이 잘 풀렸어요. 지금 네, 잘 부리면서 마린도 조금 앞마당 빠르게 이렇게 되면 훈련 타이밍 딱 잡고 나서 앞마당 먹은 이윤열 저는 이거 이번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네, 게임 그대로 자 이런 이윤열의 본 이윤열이라고 하자 이거는 퀴즈로 나왔대. 앞마당 먹은 이윤열 이거 또 나오는 거죠. 앞마당 먹은 이윤열 8자네요. 이런 뭘 보라고 하죠. 그게 이제
맨 앞자만 닦아주는 거죠. 네. 맨 앞자가 앞. 예, 아, 그렇죠. 그쵸. 예. 일곱 글자고. 윤열이 형님 아니면 딱 앞에 그 타이밍이네. 이응, 이응 이렇게. 저 앞에 소리 들리고 이게 딱 그냥 우리 뭔가 많이 먹은 것 같은 그런 게. 네. 그리고 여기서 6시 멀티를 짓고 나서 프로브가 잡히느냐. 네. 이거 잡고 이거 타이밍 이거 이럴 때 테란이 제 가장 급한 타이밍이에요. 뭐 탱, 뭐 마음껏 뜨면서. 잡았어요, 잡는데요. 밥 먹어서. 마우스로 많이 딱 찍고, 예, 근데 또 좋은 타이밍에 일단 옵저번 나왔고요. 이러면 드래곤과 프로브가 함께 오더라도 프로브 한번 똑 찍, 한번 찍어주고 빠지면 굉장히 좋거든요. 이번 타이밍에 셔틀과 함께 입구적을 좀 압박을 하면서 병력 이득을 보지 않으면 테란이 일단은 기분 좋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지나가다 집에 잘못 받는 일은 없어 됩니다, 마이. 괜히 뭐 관리 잘못했다가 테란 팩토리 들리는데 또 지연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네. 네, 잘 피해 주는 게 좋고요. 오! 안 깨졌다. 6, 5, 4. 예, 3, 2, 아. 오, 뭐야. 장면이 아주 화려하긴 한데 예, 바로 그때 쳐다보겠죠. 만약에 이 이윤열 선수는 1회 도착해 갖고 고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아비터 정도로 딱 늘려 솔직히 만약 깨질 거다 생각하면 탁 늘려 놨을 텐데. 네, 그리고 병력을 한 번도 쉬지 않고 뽑고 있는 게 중요해요. 이러면 테란이 한번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제일 멀티 타이밍 딱 그거 잡고 자 지금의 미카 한번 내려가서 나가는 길에 이거 벌써를 많이 잡아놔야 돼요. 네. 벌써 숫자를 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 벌써 거의 본파이거든요. 그렇죠. 네. 와. 최로 쪽에 많이 조심해야 되고요. 계속 벌써 잡으면서 물러나면서 저 많이 딱 잡고 아 이거 위안의 권이다. 벌써 많았죠. 근데 일단 요 정도만 나가도 테란이 6시 멀티 안주면서 12시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기분 좋아요? 그럼 털에 또 막 맞아요. 이거 정도면 아둔이 늦어지다 보니까 셔틀에서 질럿을 떨구면서 그리고 박정석 약간 좀 망하는 그림이에요. 아둔이 너무 느려요. 바럭 질럿 없으면 물량 싸움 안 되고요. 마일 앞에 놓으면 뚫기 못하죠. 걸어가면서 지금 마일하고 탱크하고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편이다 보니까 그걸 옵적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요거 원가스로 활용해서 바럭 질럿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바럭 질럿이 막 뛰면서 마일 풀어야죠. 지금 전용주 캐스터 좀 뛰어가서 아니면 샷터 두 개 뽑아서 뽑아서 그러면서 한 방입니다. 태워서 질럿 옆으로 떨구면서 드라마 돌려야 되는데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이윤열 선수가 아 스캔 어디다 때려야 되는데 아니, 계속 그러면 셔틀로 한점한 점씩 옵저버 털이 있는데 다 봅니다. 안 들리지 테란이. 저 이거 뭘 뚫겠습니까 박정석이 지금. 이거 뚫으려면 지금 뚫어야 돼. 셔틀 뽑아가지고. 그냥 아무리 이제 하나 지금은 안 되죠. 업그레이드 하고 들어 누우면 돼요. 뚫을 수 있죠. 이제 못 뚫어. 그럼 상대비 다 먹고 여기. 와 저기다 서플까지 뽑아서 그냥 놔두겠어요 이윤열이. 이러면서 그냥 뭐죠? 그렇죠. 본진의 리코더 하겠다라는 생각인데 그러나 아둔이 늦은 만큼 아비토도 상당히 늦은 거거든요 지금. 네 이거 한참 느려서 아둔을 진짜 실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질럿을 떨구면서 바리케이터 질럿만 죽으면 드라곤 그냥 바보 된다. 드라곤 나로 가요. 완벽한 리케이터 오른쪽에 질럿이 많이 돼가지고 서프라이서 페이퍼 하나 지어놓은 것도 기억하죠. 정말 드래곤들 움직이는데 정말 방해 크게 해줬고 예, 그 탱크 옆으로 질럿 떨군 걸어갔다가 그쵸 야 집에 벌처럼 굉장히 침착하게 정사에서 잘 잡았어요. 100% 아돈 짓는 거 실수했어요. 지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지었어요. 절로 못 가. 11시 못 가요. 길이고 있다고 여기서 가는 거죠. 드래곤 지켜야 되고 예. 자 그냥 죽으면서 계속 오고 있어요 지금요. 와 끝났다. 병에 물렸죠 드래곤. 드래곤 병에 물렸죠. 아니 이거 주민만 잘하는 사람으로 배송을 못 찍는 거 배송을 못 찍히는 거 둘째치고 여기 조용히 당해야 되고 여기 아래쪽이죠. 여수씨는 거저먹고 가거든요. 본인이 막았어요. 본인이 막았어요. 여기도 막을 수가 없거든요. 본인이 깨면서 와 저거 못 지나게 하려고 본인이 막았는데 이게 자기 자신에게 오히려 역으로 예, 장애물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병력이 동동화 되는데 어차피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윤열은
조여놨을 때 와, 이기고 지는 각은 제가 그거 하나 볼 줄 알잖아요. 네. 아, 그때 조이기만 했는데. 네, 조이기만 했는데. 네. 네. 그래서 이거는 게임을 하자마자 이은열이 빌딩에서 이겨놨어요. 네. 너무 힘든다, 이거. 벌쩍! 벌쩍 딱 짜고 자. 이건 더 던지는, 아~ 던지는 네. 그림인데요. 던지는 그림. 아니, 여기서 이거를 그 탱크들 얼추 겨우 잡아주고 뚫는다 할지라도 네. 네. 이어지는 경우를 못 봤다. 아, 네. 불을 끄면 경전이 몇 개가 있었어요. 네. 네. 원래 그냥 쫓아가면 돼요. 한번 뚫어버리면 됩니다. 네, 아비도 나와봐. 아, 이건 진짜 이거. 네. 탱크 안 찍어도 돼요. 네. 그냥 벌쳐만 계속 찍어서 보충해주면서 발빠른 벌쳐. 원래 가스 없는 맵이 태양이 좋아요. 앞마당 없어집니다. 박정석의 지지 타이밍이 가까워 온다는 얘기고요. 아, 지지! 와. 기가 막히게 맞추네. 네, 뭐 다들 맨날 하다 보니까요. 네, 자다가도 뭐 할 줄 아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어쩔 수 없다 이제. 이 멤버 너무 이게 라인 잡기가 너무 좋아. 두 번째 멤버 어디야? 경기였습니다. 네, 두 번째 멤버. 여러분 두 번째 멤버 어디예요? 이은열 역시 매우 진지하게 임했다. 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디야? 에이텐부터 기오틴? 다른 게 달랐었는데. 네. 기오틴이 어디예요?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강제 삼행해야 되는데. 특히 이게 1시 11시 5시 있고 앞마당이 옆에 저쪽으로 삼행해야 돼. 그거 아니에요? 그 조용훈인데 박성준형님이 한마당에 가지고 단일어 마면 지연 그냥 불어버리면 이거 안 젖은 거예요. 이러니까 그렇죠. 아들이 늦었죠. 기호텔은 진짜 예전 맵이죠, 여러분들. 기억도 안 나, 했어도. 이윤열 완전 살아있는 이런 플레이가 나오니까. 그쵸, 저, 예. 박정성은 또다시. 기호텔은 진짜 뭐. 이윤열만 이렇게. 어, 진짜 옛날에. 늦추면서 다른 전략을 뭔가 이런 게 전혀 없었죠. 네. 네. 그냥 그게 늦은 거예요. 깜빡한 거예요, 그냥. BC를 네. 눌렀는데, 아무튼 그게 이제 돈이 한번 잠깐 모자라서 실수가 나온 거예요. 네. 뭐 그 좀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네. 요즘 뭐 화질 얘기하지 마세요 이제 아, 매니저가 화질 얘기하고 있어. 뭐야? 화질 얘기하고 말해 버렸습니다. 아니 뭐야? 어쩔 수가 없어. 아니 저분 좀 쏘신 분 아니에요? 아 이제 안 써요. 오재준 지나라고. 야 경기. 어 한다 경기. 자 이거 광안의 득달 무대에서 상급들이 맞서 최초 공개하는 런칭 쇼. 야, 오랜만에 이제 저 조합을 보니까 준비 되는 대로 바로 경기로 나눠갑니다. 아, 형 진짜 많네. 와. 어, 저기 광안리였는데 해운대 아니에요? 해운대였었으면 더 봤을걸? 아이. 아니 해운대가 사람이 존나 많아. 자리 안 지지 해운대. 아 맞네 사람. 어, 해운대는 진짜 20만 명 보지. 아 근데 광안리도 많지 않아요 사람들. 아니 근데 해운대만 보겠죠. 물 그게 다르나? 아 없이. 왜 그런 거예요? 부산 출신이죠. 광안리랑 해운대의 차이죠. 해운대가 그 차이는 모르겠고 해운대가 오래전부터 막 유명한 막 그랬으니까 해운대로 가는 거지. 생물을. 그냥 바다 부산에 바다 하면 해운대잖아. 그렇죠. 광안리는 솔직히 다리 보러 가는 거지. 인증값 때문에. 어, 야 똑같으신데요. 이 맵은 그래도 포토스가 괜찮아요. 테란들이 아주 고통을 받는 역 언덕 형태. 맞아요. 테란들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맵이 역 언덕. 네, 바제포는 안 가세요 여러분들. 바제포입니다. 아 레켐이네. 레켐 포토스가 좋아. 러시러기가 가까워서 15투 하는 거지. 이윤열 선수 초반 지렀죠. 근데 그나마 또 대각이라서 괜찮긴 해요. 테란 입장에서 오히려 원래 일반 맵에서는 대각이니까 보통 있는데 바바바바밤 요거 듣는 순간 미쳐버리는 거예요. 네. 옛날 스텝 네, 또 아니, 일반 면처럼 제가 유명한 애들인데 이런 좀 포스가 먼저 6점을 얻을 수 있는 이게 왜 그 지하철에 가서 탔는데 어 테란이 좋아. 이건 역언덕이어서 이러면 야 기존 아 이 맵 지금 하면 재밌긴 하겠다. 그날 일단 대화 들어가야지. 30분 정도 대화해야죠. 맞아 저 같은 경우는 군대 반지 딱 근데 이래가지고 말하면 막 썩풀 깨지는 거라서 혈압보잖아요 이 음악이 스타크트 그 자체 그런 음악 이라서 들을 때마다 아주 심장이 두근두근합니다. 그렇죠. 리마스터가 됐을 빌드 뭐 할까? 리마스터는 네. 원패 원스타가 정석이에요. 이는 원패 원스타하고 더블하고 3패. 그렇죠. 네. 지금처럼 3패? 4K. 네. 4K 본진 저 지금 나오는 거는 연성이 하나도. 원패 더블하면 해도 멀티 먹기가 힘들어. 저처럼
4K 모니터를 사셔서 한번 이번 대회 때 존나 많이 했잖아요. 여기서 4K로 갑니다. 여기서 제가 첫 경기 할 때가 존나 서운해. 허영부랑 나 진짜 어디에서 고등학교 아 내가 중학생 때 대회에서 컬리매치 말고 중학생 때 어디 고등학교 때 결승전이었는데 허영무랑 붙이만 말고 학교 아 동아공고 아 진짜로 동아공고 대회에서 허영무랑 떴었어요. 누가 이겼어요? 제가 졌죠. 네. 라이벌이었어. 홍보도 이벤트 봤어. 저는 유명했고 가끔 리그 때 아 이게 그거다. 한번 할 때 내가 어 맞아 기억난다. 아래쪽에서 막는 거다 보니까 예. 그때 어, 중에서 먹는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허술하기는 해도 어쨌건 잘 막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 맵은요. 아 진짜? 그래서 아직도 막아요. 테란들이 연습이 많이 돼서 막는데 막을 때 사용되는 비용이 한 60%에 되면 사진을 다시 만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빌드가 꼬이죠. 그렇죠. 그래서 프로토스가 그래서 아, 유리한 압박감을 좀 계속 넣어주고 경기를 주도할 수 있다는 이런 점이 프로토스의 강점이에요. 그리고 어쨌건 보통의 경우에는 토스가 테란이 못 나오게 이렇게 막고 출발하더라도 언덕이라는 이점을 활용해서 쑥 하고 나오면 되는데 여기는 일단 언덕 한 번은 올라오는데 와 돌아왔다. 아 배럭 들은 것 같아. 그러니까 힘듭니다. 이거에 돈이 많이 들고 올라가는데 어 그럼 패트로 옆에 파일런 줘야지. 밸런스 이게 밸런스 그렇죠. 말 그대로 오르막길 이런 거 굉장히 좀 어렵게 프로토스에 때려야 되는 거고요. 이런 면이 있다고 테란이 아니 그 친구 노란치다. 와 파일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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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와 센스 보소. 완전 좋아요. 이렇게 되면 아 이게 타이밍이 시간 걸리면서 마린이 파드까지 생겼네. 완벽하게 박정석이 제대로 넣어. 그래도 그나마 다행히 대각선이어서 입구점은 무조건 열리는 거거든요. 박정 그렇죠. 박정석 선수 상대편 짜증나게 하는 플레이. 근데 원기 있는 것처럼 누굽니까? 박용호잖아요. 악마의 프로고. 그냥 안쫓다고 하는데. 진학치라고 압박 하나 맞고 세계 제일 잘했거든요. 그렇죠. 부산의 사나이. 박용호. 무조건 시즌으로 기고 베이스로 갖춰줘야 돼요. 여기 박정석. 어 무조건 해야지. 그러니까 선수가 좋지. 김대선한테 딱 맞아. 박용호 선수도 부산이었고. 엄폐 원스타. 일단은 치즈 모드를 무조건 눌러야 되는 거고요. 네, 이거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여건도 맵이라서. 원래 이제 곧 있으면 그다음에 파이널 때문에 이거 완전 망했어요. 김태경 대 이제도 이제도. 진짜 작은 힘대 걸린 거죠. 아, 예, 압박 좀 심하게. 용호. 둘 다 해. 잡고. 와, 이거 끝나겠는데? 아, 끝나지 않겠다 생각하고. 몇 킬이 이거 도대체? 오, 한 예측이 한 두세 개. 잡고 이거 이거 엄청 보죠. 오케이. 이거 또 언덕이라고 네. 이게 또 묘미예요. 네. 네. 수리비가 수리비가 이제 뭐 본래 건물 가격이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준다고 해도 그래도 안 뜨는 건 아니잖아요. 네. 언덕 때문에 안 주고. 오 대급. 시즈머 시즈머 대급. 어 이제 맺지 마. 언덕을 때려야죠. 언덕 선수는 치즈 땡기면 같이 시작하고. 와 이거 토스가 존나 유리하다. 왜 앞마당을 안 먹냐면 저기 원패 원스타의 핑크드랍에 미니랄 막혀있으니까 해봐준다. 아니 이러면 테라니즈에서 아예 할 게 없잖아요. 아예 할 게 없지. 운영해야지 어쩔 수 없어. 드랍슛 아니면서 커맨드 보고 박혀있는 박정석입니다. 아, 네. 엠벡까지 있어. 나다. 아, 근데 확실히 지금 이제 막 유인되는 서킷이나 뭐 투혼이 진짜 그래도 좋긴 하다. 아, 그렇죠. 네. 그 국민 맵은 어쩔 수 없어. 되게 불리한 상황에서 그것을 타개하는 방법을 재빨리 아, 머리를 굴려서 찾아내는 너도 게 구매했어, 안 봤어? 윤선수도 정말 발군이에요. 그거 그냥 구매하면 되는 거지. 어? 이게 뭐죠? 아니 근데 그게 단계 필요한가요? 이게 한 사람들은 황금 커맨드랑 황금 넥사스랑 성공한 아니 그 뭐 반짝이는 아주 정말 재밌는 상황이야. 성현이 형이 그런 그냥 이게 다시 한번 드랍을 눌러보면 네 윤리아 선수가 드랍을 근데 통할 만한 위치 자체가 많이 없어서 그렇죠. 6시 그 CG 모드 한 다음에 리버처럼 프로보다 아 이거 투수가 좋을 것 같은데 나와야 돼요. 드랍 10에 피해만 먹는 투수는 그 화면을 잘 못 보고 있는데 근데 윤현이 형이 6시로 가진 않은 거란 말이야. 어 많이 봐 많이 막혔어. 12시 쪽으로 가니까 많이 봤어? 네 이런 거 대박을 봐야죠. 그럼 기습이 많이 바뀌었잖아. 봐봐. 저 많이 아니야? 많이네. 저 많이 맞지? 순간... 아, 이거 저 빨간색. 어, 많이, 무슨 빨간색이야? 아니, 코딱지 같은 거 많이잖아. 저 많이잖아. 네, 그리고 이제 드라시오라 본진의 이거는 밀고 잡기. 두개 많이 넣어. 둘이 한다고 많이 내서? 많이 넣어. 거기 프로바 있기를 바라는 아, 많이 아니? 프로가 있을 거야. 대박을 한번 노려보는 거. 여기는 없잖아. 아, 뭐지? 어, 있네. 저 많이 아닌데. 아, 아니네. 원래 찾았죠. 시간 전혀 없습니다. 11시, 10시, 9시에 이거 진짜 이거 근데 이거 정석이 형이 알고 있어. 오 나간다!
아니 그리고 토스가 네. 이거는 선수팀 찍으면 그 게임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돼요. 이거 안마당. 아, 없는데. 아, 없어요. 이거 이걸 페이크 쪽 안마당에 풀어보자려고 혼자 하고 혼자 하고 아, 근데 이거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왜냐 안마당이 어쩔 수 없어요. 센스있긴 하다. 야, 아, 그거 어딨어? 아, 이 차 터져 게임 끝나. 야, 이거 진짜 드라스 키웠어. 큰일 났어. 인간미. 완전히 허를 찢었어요. 어디야? 그러면 이거 근처에 이거 있었으면 센스 내줬는데. 다른 스타팅 먹었나? 스스로가 섬을 만들었어요. 스스로가 마음 속에 네. 섬을 만들었죠. 근데 실수이기 때문에 다니기도 겁나 드라스가. 이게 그래서 박정선 선수 연습을 잘해온 거예요. 아, 시발 때리가 되면 드라스이 안 되거든요. 지금 기다리는 거야. 아니, 견제당하기도. 아니, 야 이렇게 되면 드랍시를 가기 위해서 투자한 비용들이 이용을 하면 했겠지. 이용을 하면 가능하지. 상대가 기분 좋아가 더 중요하지. 아무튼 투스가 좋은 데는 확실해요. 그럼 게임이 된 것 같고요. 네, 드랍시도 이제 한 대만 터지는 거였고. 확 벌어집니다. 확 벌어집니다. 인구 수차 해보세요, 지금 벌써. 쭉쭉 벌어지죠? 네. 자원이 활성화될 건데 조금 더 벌어지죠. 야, 이거 이제 예전에도 이런 플레이를 아무리 천재 테란이라고 해도 옛날에도 이런 플레이 많이 했어. 이윤열 같구나. 근데 앞마당 먹은 이윤열이 아니잖아. 그럼 이거에 대한 사례 맞추는 없어. 그냥 운영을 이겨야 돼. 없어요. 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 이거 이게 하나씩 한 것 같아. 노스텔지아 트라인 너무 좋고 네이게임은 투스가 진짜 좋고. 아, 이거 모르겠다. 저 중이 났어? 그런데도 장기를요? 장기에서 차 하나 뜨는 것 같아. 야야야 와 진짜 좀만 하면 이게 모르는 게 저기 뒷마당을 또 먹을 수 있는 우주방 하면서 뒷마당 먹고 하면 몰라. 예, 마탕 다 뺀 거예요. 네. 이거 혼자 겁나 하는 거 보세요. 이거 커맨드도 허락받고 들어야 네. 되고 이거 좀 아 치료 좀 아 치료가 아니죠. 수리. 그렇죠. 수리. 와 그리고 이제 뭐 커맨드라든가 이런 디테일 같은 것들 어 왔어? 왔어? 누가 타면 이거? 어 하고 있지. 야 너 키보드 이런 거 챙겼냐? 야 루마스 맞지? 주차비 얼마나 왔어? 터널을 자동 타면 이거 다 자동이 아니라 오른쪽에다가 양쪽 어깨에다 메고 쏘는 거예요. 조심하면 좋죠. 이것이 리마스터. 아 터널도 진짜 사람이 적외선 안경 쓰고 보는 거였어요? 그렇죠. 차가 된다고 하더라고. 난 자동 기계인 줄 알았지. 나 지금 여기 하고 있나? 어 하고 있잖아. 정신이 들어서 차가? 아니 아니. 확실히 메딕. 이 환상적이에요. 네, 그렇죠. 예. 네. 이게 이제 밑에 보면 와, 근데 너무 미나성이 있어. 너무 많아. 나오잖아요. 왜냐면 네. 스타팅은 아웃돌인데 앞마당을 넣었었던 거잖아. 엄청난 발전을 또. 그러면 미나성이 먹는 게 차이가 너무 커갖고. 바람이 타서. 자, 근데 앞에 게임 아니야? 내 게임. 앞마당 쪽으로 작전을 전해온 겁니다. 이윤재 입장에서 해보니까 안 됐거든요. 상대는 넥서스가 제기가 돌아갑니다 현재. 그렇죠. 박정성은 너무 편안하게 경기하고 있고. 네. 여거덕의 물량에 박정성. 이 뒤에 10개 지어놓고요. 그다음에 그냥 이거 딜이 부음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앞마당을 지금 겨우 먹고. 아, 근데 이거 진짜 몇 시간 보니까 이거 적응돼. 처음에는 적응 안 됐거든. 이제 적응된다. 네. 테란한테 토스전에서. 플레이하는 게 똑같다고 하니까. 테란이 가스가 훨씬 못 보거든요. 아, 당연히. 자, 그래 박범. 네, 프로토스 진짜 미네랄만 정말 많이 먹어도 뭐 셔틀도 미네랄밖에 안 되는데 질러 막 일단 바로만 되고 나면 질러 막 확 쓰러져도 테란이자 울려버리니까. 아니 위로 가서 얼필 좀 늘리겠다는 게 있어 보이고. 아니 근데 여기 진짜 PC가 리마스터가 안 된대 지금 얘들아. 아니 리마스터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냉이 걸려? CPU가 과거로 터질라고. 이렇게 되면 그냥 아 방송이야. 아 그러니까 방송 켜서 안 되나 보네. 그냥은 되는데 방송 켜면 CPU 터지잖아. 나 해봐야지. 야 자세마 진짜 형 진짜 인터넷 따로 치고 싶어. 아 진짜 안 된다고? 그냥 개인 게임만 쫓아 들여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윤영 아이파이브 6500이에요. 어? 결국은 저 아이스나 진짜로? 이쪽에서 한번 평권을 높을 수도 있어요. 여기 PC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여기는 아이7인데 다른 자리 다 아이파이브예요. 여기만 되네. 예, 강력 추천하고 싶어요. 아, 근데 아이7 아니네. 어? 라이젠 7. 그러니까 아이7이야 이게. 어, 좋아요. 좋은 거야. 나도 뭐하러 도와줘. 그러니까 지금 기세들이 왜 형권은 되고 다른 사람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 경쟁해지는 시대권은 안 됩니다. 아, 그건 아이콘 맞죠. 요리한만큼 뭔가 그러니까 아니 BJ들은 똑같이 도망하는 네, 다 내 거니까 컴퓨터 뽑아서 무지하게 도망갔어. 아 진짜? 별풍 받고 했는데 컴퓨터를 쳤어. 집에서 하는 무정 이득이네 네? 지금은. 근데 집에서 못하더라 이거. 아니 그러니까 중계는. 아 중계는 그렇죠. 중계 포기했잖아요. 아니 중계도 못 보는데 왜 버린 거야. 칼을 뽑으려는지. 그러니까 끊겨요. 이윤열은 이윤열 아닙니까? 일단 게임을 지금 합시다. 너무 받으면 안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자, 아래쪽에서 시작되죠. 네. 그렇죠. 빵! 와, 대박 났다. 제대로 3킬, 3킬, 7킬, 바로 그냥 8킬.
이러고 웃기면 테란이 없어. 테란 지원을 가야 되잖아요. 업체랑 가야지. 걔네들이 일 못하는 거, 뭐 이런 거 부수적인 비용. 뭐 제외하고 순수 갑자체로만 지금 넥서스 아닌데 비야 안 받아오면 톡스 지금 멀지 한계야. 아 근데 미네랄덩이가 많잖아. 아웃도어이잖아요. 셔틀이 5시 갔잖아요. 여기까지 있잖아. 아. 그래서 원래 소급 셔틀 쓰는 게 좋아. 이게 좀 많이 봤어. 자 이제 시즌부터 풀고 아 드라곤 두 개. 아 중계도 집에서 안 되는데. 왜요? 태워서 왼쪽 위로. 근데 하면은 두 개는 안 집에서. 두 개구나. 상관없어. 3등 아차씨고 박정석도 당하지 않고 드라시만 때렸어요. 네, 네. 와 박정석 오늘 이끌 잡아야지 이것도 지금 정석 형님 분량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는 혹시 뭐 다른 거에 투자하고 있나? 그러니까 아 멀티가 있네요 11시에. 아비싸합니다. 아 이거 진짜 지금 나가야 돼. 물량 많다. 지금 테란 물량 어떤 테란 물량 봐야 돼. 그쵸 미네랄 너무 많이 탔어 지금 소스가. 관리해야 되는 애가 많아. 지금 나가야 돼. 지금 나가네. 지금 나가야 돼. 이제 나갈 생각 하고 있어. 미네랄 12시 살아있어 11시 보내면서. 와 근데 안 받아오면 진짜 잘 것 같다. 자리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꾸역꾸역 되게 잘 먹어. 실실 테라 잘 모았지 지금. 나 지금 윤현이 형 어떻게 해야 되냐면 6시 쪽으로 자리 잡아야 돼. 그리고 멀티 먹으면서 와 팀까지 나와. 러시 와줘. 정석이 한 번만 주고. 아콘이 존나 많아. 아니 토스 물량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 다 분배돼서 그렇지 합치면 존나 많아. 아카콘은 아직 안 나왔죠. 네 돌봐야 될 때가 별로 없다 보니까 병력들이 좀 잘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끝까지 참고 200 모아봤자 아비타 하면 절대 못 이기는데 테란이 이기려면 안 막아먹고 아 이거 근데 절대 못 이겨. 오 근데 그냥 존나 많아 못 이긴 합니다. 자, 아 근데 테란도 만만치 않아요. 무시할 정도는 아니야. 듣고 있는 것 같고 서로 거지면 만만치 없죠. 이거 잘 못 써봤지 지금. 아니 박정석 선수는 어쨌건 보유하고 있는 전체 병력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테란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 곳을 마찬가지로 불러 쳐야 되는데 너무 꺼져 있어요 병력들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천만의 움직임. 벌써 말라고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그 이윤현 이렇게 가면 여기 십자가까지 십자가를 가고 이 뒤에 거 한 세네 개 풀고 앞으로 가고 또 시즈 모드하고 네. 아, 이게 작업을 영원히 해야 돼요. 그렇죠. 이 원조가 김정민인데 저는 이런 거밖에 못했습니다. 네. 와 라인 잡는다. 토스가 우리 안 해주면 돼요. 우리가 가는 게 맞거든요. 테란의 최고 전략은 뭐냐? 수비 진영을 공격 진영까지 가져가기.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수비하면 공격하기.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만. 진로 바로 돼 있어? 근데 이거 작전성이 은근히 바로 상대 본진에 할 게 아니라 여기 많이 밀집되어 있는 요쪽에 가지고 와 잠깐만. 많이 끌어보면 아 근데 굳이 어디다 쳐도 굳이 크로킹님 가봤자 뭐라고요? 와 전멸했어. 끝났다. 시드 못하고 질러지 못하면 돼. 질러지 못하면 돼. 질러지. 오 아니요 아 태블러 있잖아. 와 잘한다. 어? 아 근데 타가능력이 타란이 3명이 없어. 그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오 잠깐만 안돼 안돼 이거는 토스가 진짜 드라가 살았는데 드라가 살았으니까 막 피는데 이런 3B 돌아가면 차라리 이기는 공이 그 타이밍도 한 1초에서 2초 너무 났어요. 조금 늦게 발업이 돼가지고 예. 근데 서로 맥점을 잘 안해 공격에서 가장 좋은 건요 옛날에 많이 했는데 네 꼴이 무서워요. 테란이 위협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싸우잖아요? 네. 테란이 말도 안 되게 불리해서 이거 근데 만약에 앞마다까지 이거 가가지고 깨지면 이거 끝나요. 우리끼리 맞지 앞마다 계속까지면 끝나죠. 네. 마이 계속 그렇죠. 우리 알고 있는데 대네임을 했습니다. 마인 예 그렇죠. 마인이 미래다. 마인 계속 생각해야 돼요. 지금 존나 추가된 거 많아. 이러면 거의 다 탭블럭하자. 이거 여기다 여기다 리콜 여기다가 리콜 아니네 아 얼리기 트시는 뭐 그런거 네 그쵸 잠시 얼어있는 거구요. 아 자 빠이 가네요. 딱 튀겨 여기 한 방이다 여기 한 방이다. 아 턴까지 어예 아 저쪽도 때리고 턴데 내려쪽이었다 좋겠죠. 그래도 예 사정거리가 되는 일부 댓글을 오와 아 이것만 잘 싸웠습니다. 와 아니야 너무 많다. 다 빠졌죠. 예. 이렇게는 힘 빠지고. 박정석 때 이런 거 아니야? 지역이 불리해도. 예. 뚫어버린. 박정석 때 맞아. 윤현이 지는 거야? 어. 초판이 이겼어. 그냥 맵이 너무 불리하고 초반에 게임이 끝났었어. 초판 못했지. AI 비서도 아니고 벌쳐 나와. 하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 이거는 박정석 선수가 거의 잡았다고 볼 수 있는. 네. 잘했어. 아니야 이거 준 거 아닌 거 같은데? 에이. 에이.
벌칙 차이가 너무 많아요. 이은열 선수도 눈물겹게 버티고 있는데 아 확실히 아니야. 확실히 다르죠. 네. 아, 근데 거의 왜냐면 본진화마다 부담 많아. 아니죠. 왜냐면 지금 여기 다 막았어. 토스 멀티 막막한 두 개야 지금. 아, 그렇죠. 이거 눌러서 6시도 있고 11시도 있고 10시도 있고. 나는 뭐 잘 조인 거 아닌가 했는데 결국 그게 드라가 없잖아. 지금 다 지금 지는 위주잖아. 조합이 이상해요. 스타키 하나 없잖아. 저도 이제 두 개 있으니까. 왜 차이예요? 상대 잘못이. 아니 알마다 지금 벌쳐 뽑으면서 이거 몰라. 이것만 잘 하면 12시로 돌아가면 되죠. 돌아가면 끝나 버려. 형이 토스 잡으면 모르겠다. 지금 이 아, 릴러 간다. 이거 하면 노답이지. 가는 데미라. 네. 여기 라인 잡았어야지. 이수가 두 배예요. 그러니까 멀티를 1.5개 더 먹은 거라고 보는데 스타팅이 안 막은 거다. 아니 그냥 자원에서 20%, 50% 벌어져가지고 6덩이 나오는 거니까 하시는 게 많아서 와 그래도 정말 나가기 싫은가 봐요. 리유니언 끝까지 버팁니다. 아 그래도 저 조이기 라인이 꽤 이게 잘하는 게 아닌가 했는데 결국 박정석이 경력을 모으고 제차 3차 1승을 어 리콜 간다. 아 리콜 간다. 리콜 개멋있다. 와 오테베네스가 와 이거 존나 멋있다. 우리 한번 지금 리콜 어떤지 리콜 예 팬들 여기 한번 보여줘. 리콜 대죠. 어차피 저쪽을 못 깨 섬이라서 11시라 리콜 해줘. 아 맞네. 와 아이고 봤습니다. 끝내. 이야, 이걸 하자마자 그냥 진짜 내버렸고 와아 1대1 다 1대1이야 오늘. 이번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량 원 노잼이었어요. 이제부터 이제부터 매일매치지. 아 노잼 맞지. 이제부터 진짜 매일매치예요. 예, 지금 김태균도 이재동이지. 뭐 거의 오늘 존존스 대 코미어 느낌? 아 오늘 그 누가 이겼어? 오늘 존존스가 이겼어. 아 근데 괴물이잖아 형님. 네. 야, 존존 씨가 누구야? 존존 씨요? 응, 예쁘 씨. 에이. 저희 윤준 씨. 예. 드슬도슬 안 갑니까? 드슬도슬이요? 예. 망설여서 뭘 드슬도슬이야? 야, 너 왜 대포 원 안 해? 아, 그래, 너 왜 대포 원 안 해? 아니, 그럼 니지 러시한테 한 번도 안 불러줬어, 병신아. 니가 안 왔잖아, 병신아. 말도 안 하고 무슨 개새끼 맨날 오라고. 아니, 이번에 그럼 상작감 같이 갈래?